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재현입니다. 아, 현재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 우리 모의고사 준비를 좀 하시게 되는데 좀 안타깝게 아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때는 원래 직접 이렇게 동일한 시험에 이제 구성 요소를 딱 갖춰 놓고 이제 뭐 서로 이제 학생분들 이렇게 수강생분들 이제 같이 이제 강의실에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은데 지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 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 뵙고 뭐 첨삭도 첨삭이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학생분들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떻게 이제 학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상담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그만큼 준비를 많이 이제 꾸준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시험을 나중에 보시고 난 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험을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집이라든지 어떤 공간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시험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뭐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제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물 이론 우리 김강준 저기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뭐 따로 또 설명을 드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과목에서 이제 그 답안지를 어떻게 좀 작성을 해야 될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기존에 이제 뭐 시험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긴 한데 처음 이렇게 이제 시험을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작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작성을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은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이 두 과목이잖아요. 두 과목인데 두 과목 중에 이제 우리 자동차 구조 정비 관련돼서 시간은 90분 동안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90분이요. 중간에 이제 뭐 1, 2교시 나눠가지고 이제 90분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요. 중간에 뭐 화장실 가시거나 못합니다. 한번 나가면 그냥 이제 거기서 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장 트라볼타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또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분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굉장히 촉박해요. 내가 너무 많은 학습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네가 중요한, 내가 중요한, 나는 내가 아는 거 다 써보겠다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진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중에 이제 모르는 문제도 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꾸준하게 이제 많은 범위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흔히 말하는 걸로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제 시험을 이렇게 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하지 않았던 이상한 뭐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막 그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업은 9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이제 인강을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모의고사 관련된 부분에 이제 공지가 나갔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서술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뭐 답안지를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뭐 혼자 계셔도 되시고 이제 같이 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시계를 딱 놔두고 정확하게 시간을 딱 재셔가지고 원래 시험 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보셔야 되세요.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덜 하겠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가게 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떨려요.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어도 시험지나 문제를 볼게 되면 한숨을 쉰다거나 머리가 막 백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또 쓰는 거랑 내가 또 잘 쓸 수가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해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의고사 과정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딱 90분 딱 잘라서 내가 알든 모르든 따로 이제 뭐 교재라든지 뭐 채무자료라든지 이런 것 따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보통 이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뭐 개인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신분증 가지고 개인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문제와 문제지 보통 뭐 한 장짜리 줄 수도 있고요. 보통 한 장짜리 이렇게 A4 용지 크기만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목차라든지 혹시라도 내가 답안지에서 이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뭔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메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빈 A4 용지를 하나를 줍니다. 이렇게요. 총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주게 됩니다. 일단 보통 이제 문제지는 예전에도 실제적으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문제가 작게는 6문제에서 많게는 한 9문제 정도, 한 소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점은 뭐 5점짜리에서 뭐 20점, 예전에는 한 30점짜리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당이 돼가지고 문제 6개, 7개, 8개, 또는 이제 뭐 10점짜리인데 5점짜리가 이제 뭐 2개가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쭉 이렇게 1번, 뭐 2번, 3번, 쭉쭉쭉쭉쭉, 4번, 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앞쪽에서 예를 들어 한 6문제까지 있어요. 6문제가 다인가 싶어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뒷장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뒷장에도. 그러면 문제지를 받으시게 되면 꼭 앞뒤 부분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앞뒤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총 몇 문제인지 그리고 한번 훑어보시게끔 그렇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90분이라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원래는 이제 100분이었어요. 100분인데 이제 줄었어요. 이상하게. 줄었는데 그때 이제 뭐 우리 목차 잡기 위해서 뭐 목차를 이제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줬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무용지물로 이제 쓸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문제지를 받게 되시면 꼭 문제지의 앞뒤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A4 용지는 뭐 쓰셔도 되시고 안 쓰셔도 되시고 뭐 쓸 시간도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는요. 답안지는 총 이제 11장이에요. 표지까지. 그러면 이제 답안지는 뭐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이제 뭐 학원가에서 이렇게 파는 답안지들이 이제 다 있죠. 이제 뭐 학원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답안지 줄은 보통 한 25줄에서 한 6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뭐 학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하기 위해서 뭐 상호도 있고 위쪽에 뭐 감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인 답안지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줄만 쫙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표지에 이렇게 이제 본인 수험 번호하고요. 원래 이제 감옥.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성명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이제 앞쪽에 이렇게 직접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표지가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뒤쪽에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답안지들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10장. 그러면 파본이 있는지 꼭 답안지를 10장까지 다 넘기셔가지고 10장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되세요.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습용 답안지는 앞뒤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앞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만 1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황하다 보니까
막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손이 막 벌벌벌 떨려가지고 막 그래서 막 요즘 막 시험 칠 때 되면 참 그 주변에 막 우렁청심한 먹기 위해서 약국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손이 막 떨려요. 진짜 글자를 잘 안 써질 정도로 왜 엄청 긴장하게 되면 글자 쓸 때 막 떨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뭐 답안지 확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거 뭐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100장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습을 하실 때요 앞뒤로 쓰지 마세요. 꼭 시험하는 거하고 똑같이 10장을 딱 찢어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뭐 스탬플러를 집던 해가지고 꼭 10장을 찍어가지고 앞쪽 부분만 쓰세요. 앞쪽 부분만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또 동일한 문제를 또 이렇게 써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뭐 답안지가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시험 우리 칠 때랑 거의 유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그렇게 좀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안지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서술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뭐 얘기한 대로 뭐 25에서 한 6줄 정도 이렇게 줄이 쫙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문제지 A4용지 그러면 1번에 뭐 예를 들어 ABS의 뭐 정의 뭐 특징 구성요소 작동 방법이 아니고 뭐 작동에 대하여 서술하시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배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도 있는데요. 보통 한 10점 배점 정도나 이제 한 5점짜리 정도 이제 배점이 된다 그러면 목차 없이 그냥 쭉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목차 없이 쭉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뭐 필요하시면 이제 대부분은 우리 과목, 특히 우리 과목, 우리 이제 구조 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문제가 그냥 뭐 ABS를 서술하시오. ABS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서술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쭉 쉬어서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배점이 뭐 15점 이상이라든지 한 20점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웬만하면 목차를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목차는 어떻게 잡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ABS를 설명을 하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첫 번째 개요라든지 정의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렇게 두 번째는 이 뭐 ABS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거 그러면은 다 특징 또는 이제 특징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장단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태껏 이제 답안지를 또 쓰고 이제 하게 되면 뭐 첨삭을 할 때 되면 제가 이제 첨삭할 때도 한 번씩 또 이렇게 적어드리고도 하는데 가장 이제 강가를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머리에는 들어가 있는데 ABS에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냥 설명하고 해서 땡이에요. 저희 과목은 이게 메인 핵심이에요. 구성요소.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혹시 차가 망가져가지고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는지 이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되지 않는 부품을 어떤 이유 때문에 교환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좀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를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각각 다행히 문제에서
정의, 특성, 구성요소, 작동 하면 얘를 목차로 잡으면 돼요. 목차를 어떻게 잡냐? 자, 그냥 얘를 목차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목차를 잡을 때 뭐 옛날부터 이렇게 지금 뭐 우리 선배들이 계속 이렇게 시험을 칠 때 해왔던 방법인데요.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아, 순서가 아니고 이제 어떤 기호를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1번 뭐 이게 뭐 로마 문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정의 특징 구성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뭐 1, 2, 3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뭐 1 정의 아니면 이제 뭐 특징 3번에 뭐 구성 요소 하면 뭐 1에 뭐 힐 스피드 센서 그러면 이 스피드 센서에서 쭉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어디에 뭐 휠 너클에 뭐 설치가 되어 있고 쭉 적으면 되죠. 어떠한 원리에 의한 마그네틱이나 힐 그 다음에 어떻게 톤일이랑 같이 한 짝을 이루면서 거기에 되어 있으면서 뭐 바퀴가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바퀴의 회전에 관련된 부분을 검출을 해가지고 ECU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더 있다 그러면 뭐 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세요. 정하셔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적겠다 저렇게 적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뭐 목차 잡는 데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이제 적으실 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연습하실 때도 그렇고요. 여기에 막 문제를 막 적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쭉 이렇게 계속 막 적으세요. 이렇게 막 두 줄을. 이거 웬만하면 적지 마세요. 이렇게요. 문제를 웬만하면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요. 적지 마시고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문제 쓸 시간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그냥 채점자가요. 채점자가 아, 이게 이제 1번의 문제에 대한 서술이구나. 문제 2번에 대한 서술이구나. 아, 요게 지금 1번을 적었는 거구나. 2번을 적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구별만 가능하게끔 하시면 돼요. 뭐, 문 1,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문제 1,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구별만 요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구별만 해주시고, 뭐, 1. ABS의 정의. 쭉 적으시고요. 내용을 쭉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좀 답안지가 좀 깔끔하게 보려고 그러면 쭉 적지 마시고요. 목차가 있으면 목차 적고 난 다음에 한 칸 정도 이렇게 띄워주시면 굉장히 이제 읽기도 편하고요. 채점하시는 분들 우리 촬영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보통 1년에 한 1000명 이상이 이제 응시를 하면 미쳐요. 이거 답안지 보는 것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조금 편하게 해주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적고 한 칸을 딱 띄우고요. 뭐 이 뭐 특징이 뭐 1번은 어떤 뭐 특징이 있고 2번에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워가지고 이렇게 3 뭐 구성요소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좀 답안지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쭉 문제를 보게 되면 뭐 문제가 6문제에서 한 8문제 많게는 9문제 정도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딱 보고 1번은 아는 문제고 2번 3번 아랫게리 해 3번 문제 아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내가 아는 거 먼저 적고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면 내가 다시 적어야지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장이 이렇게 10장 붙어 있다 했잖아요. 10장 붙어 있는데 1번 적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갑자기 5번이 나와. 그러면 채점 하시는 분이 1번 봤다가 2번 어디 있어? 이래 하다가 다시 또 5번 앞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편견 없이 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는 거라 솔직히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0장이라 했잖아요.
한 페이지를 10점 분량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1번이 20점이에요. 20점인데 1번을 모르겠어. 1번을 잘 알기래. 나는 2번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두 장을 넘기고요. 두 장 넘겨가 여기에 이제 문제 2번을 적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답안을 기입을 하시는 걸 조금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답안지도 좀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10점 분량으로 대부분은 뭐 답안지 적으면 쭉 적다 보면 한 7장, 8장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순서대로 적는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 이제 쓰시더라고요. 쓰시고 이제 그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차 시험이다 보니까 서술형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생각하는 만큼 이제 쭉 이제 글자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내가 이제 뭔가를 다시 적기 위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내가 ABS의 정의를 적어야 되는데 ABS의 특징을 만약에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정의를 정의가 아니고 특징인데 정의가 아니면 이렇게 두 줄을 그시고 옆에 이제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쭉 적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한 장이 넘어가 그럼 뭐 뒷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되세요. 굳이 이런 것도 안 적으셔도 되시니까 쭉 내용을 쭉 이렇게 쭉 넘기시면서 채점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조금 깔끔한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답안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이제 문제 배점에 따라서 목차를 정해주시고 내용을 쭉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배점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칸을 띄우게 되면 조금 답안지가 깔끔해질 거고 수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두 줄 그으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조금 좋은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이제 볼펜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전 가셔가지고 이제 잘 밀리는 거 있죠. 뭐 젤로펜 같은 거 이제 많이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일본 브랜드 많이 쓰긴 하는데 뭐 동화에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 동화에서 나오는 그것도 요즘에 이제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볼 뭐 그런 거만 쓰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검정색이나 파란색 펜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검정색. 웬만하면 검정색 쓰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펜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볼펜 쓰고 나면 밑에 이제 똥이 많이 나오죠. 흔히 말하는 볼펜 똥이 많이 나오는데 볼펜 똥이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막 번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역시나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항상 우리 한여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요즘에 또 이제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땀이 막 나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붙어 이렇게 막 붙어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사인펜 같은 거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펜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막 번져요. 그런 이제 번지는 펜을 이제 뭐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필기구들도 여러분들 조금 본인한테 조금 맞는 걸로 구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우리가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시험을 보실 때 몇 가지 좀 확인이라든지 주의할 부분이라든지 뭐 답안지를 쓰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써주시면 좀 좋겠다고 제가 뭐 공고예요. 공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되시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은 몇 분이다? 90분입니다. 90분. 90분. 많이 적으셔야 되세요. 간략간략하게 적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우리가 서술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설명을 하는데도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좀 아, 얘는 좀 아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하실 정도로 좀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답안지 관련돼 가지고 확인해야 될 사항 그다음
확인되어야 할 사안 또는 사항,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저희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 한번 치러 보시고, 아,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4주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건데, 뭐 다행히 뭐 저희 쪽에서 현재까지 학습했는 부분에서 나오면 참 좋기야 하겠지만, 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별력을 갖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습하지 않는 부분도 이제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쓰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기본 바탕이 좀 되시면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술이 가능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지금 하고 있는 주된 거는요,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던 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해보고 직접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한번 보시고 우리 해설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